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에 자란 연입니다. 너는 밝고 잘 웃는데 어딘가 그늘이 보여. 네, 제가 한때 많이 듣던 멘트였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여서 또 감동을 먹죠. 얘가 나를 어떻게 알아? 또 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 우울, 두려움, 절망, 외로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덮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사라지겠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공허함이 사라지겠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고 사랑 가득한 아이들과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나의 그런 어두운 부정적 감정들은 사라지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행복한데 100%로 온전히 행복함을 못 느껴. 행복한 가운데 가슴 한구석에 막 쓰라림이 있고 슬픔 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또 거울 앞에서 또 생각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뭘까? 그렇죠. 부정적 감정들을,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내 안에 있었다는 거. 잠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 다시 계속 우울하고 슬픔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 감정들을 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았고, 누구도 내 부정적 감정을 없애주지 못한다. 나 말고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슴 속에 묻어놨던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합니다. 그래도 정말 거울 명상을 해서 예전과 다른 점은 우울함을 느끼지만 거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따스하게 지켜보는 시선을 느껴봅니다. 알아차렸어요. 나는 지금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우울함을 느끼지만 무섭지만 환영해 줍니다. 왔구나. 와줘서 고마워. 정화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널 더 이상 억압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숨지 않고 너와 함께 할게. 너도 나이니까. 처음엔 이 100%의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지금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언젠가 그 100% 행복, 막 지복이라고 하죠. 막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잠깐 느껴봤는데, 아, 이것도 사라지면 어떨지 또 불안감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어떠한 감정들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난 미소 지어 보이겠어 라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